선바의 뜻은 초등학생 때 다 먹고버린 아이스크림 막대기를 던졌는데 우연히 하수구 구멍에 수직으로 서있어서 서있는 바, 줄여서 선바입니다. 바인이라는 어플로 첫 촬영을 했습니다. 어플 특성상 6초까지밖에 촬영이 안되는 점을 활용해 현재까지도 공감을 사는 군생활 6초 요약 영상을 올려 당시 운영한 페북 선바의 예술세계는 떡상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해킹을 당해 선바의 예술세계는 신발 저장소라는 말같지도 않은 페이지로 바뀌었습니다. 여담으로 영상을 찍는데 10초, 올리는데 10초, 총 20초 걸렸다고 합니다. 전무후무한 기록, 조회수 1111만회를 기록했습니다. 제목은 난 피아노는 못 치지만 편집은 잘하지로 무려 45초의 짧은 영상입니다. 영상 제목이랑은 안 맞게 다음 능력도 뛰어납니다. 음악적 재능이 좋습니다. 실제로 대학 밴드에서 활동한 적이 있으며 지금까지 유튜브로 확인된 연주 가능한 악기로는 피아노, 기타, 우쿨렐레, 게다가 작사 작곡도 가능해서 혼수송, 선술절, 슛송, 협곡송, 그리고 저의 최애인 알코리즈 포이즌, 줄여서 알투포도 작곡했습니다. 여담으로 선바의 우쿨렐레 이름은 좌쿠렐레입니다. 춤을 잘 춥니다. 유비소프트 주최로 열린 트위치 저스트 댄스 대회에 나갔습니다. 깔끔한 마무리 동작에 턱수염, 보드카까지 러시아 그 자체였고 대회에서 25.67점으로 2등, 1등과 간발의 차이 0.33 차이였지만 예술 점수는 9.67점으로 압도적인 1등을 기록했습니다. 우쏘의 멤버였습니다. 우승 코뿔소의 준말인 우쏘는 현재 131만 구독자를 가진 공감, 챌린지, 유형 등 여러 컨텐츠를 제작하는 채널입니다. 선바는 개인 방송을 위해서 명예 멤버로 졸업을 한 상태입니다. 대학교를 초등학교보다 더 오래 다녔습니다. 철학과 10학번인데 2020년 기준 현재 10년째 대학생으로 횟수로만 거진 20학기 정도를 휴학과 재학을 반복했는데 이 정도면 철학과가 아니라 휴학과 만능입니다. 앞서 말한 피아노, 기타, 노래, 댄스, 편집, 개그센스, 방송 진행 등 졸업 빼고 다 잘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갯모애가 상당합니다. 처음엔 약간 조폭 같은 옷에 수염까지 상당히 강렬한 인상이지만 생각외로 부드러운 목소리와 욕도 없이 클린한 아무말 대잔치에서 은근 갯모애가 느껴지고 그런 인상으로 이런 어린이 플래시 게임을 과몰입하면서 합니다. 슈트리머입니다. 슛게임과 스트리머의 합성으로 슛게임은 방금 말했던 그 어린이 플래시 게임입니다. 구글에 슛게임만 쳐도 그가 등장할 정도이고 상당히 과몰입해 플레이라며 지금까지 한 슛게임은 만두, 초밥, 라면, 찜질방, 토마토마, 댄스 배틀 등이 있으며 심지어 슛게임 초밥 실사판도 찍었습니다. 유튜브에 선바 슛게임이라고 치면 나오는 재생 목록 슈트리밍은 영상 27개로 총 누적 조회수는 약 2758만입니다. 낯을 가립니다. 어색이란 단어가 사람이 되면 선바가 된다는 말이 있으며 편집자들과 회식 영상에서 들리는 소리는 고기 굽는 소리가 전부일 정도이고 새로 이사온 집도 어색, 팬사인회도 어색, 꽈뚜루까도 어색, 영상의 상당수가 어색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편집자 회식 브이로그는 흡사 활발한 신입생과 그들의 어색한 복학생의 느낌인데 뭔가 친한 듯 어색합니다. 이렇게 어색하고 고기 없는 소리밖에 안 나는데 2차까지 간 게 포인트입니다. 지코를 좋아합니다. 이분 말고 이거를 좋아합니다. 상한 물맛, 그릇 헹군 물맛, 걸레밥물의 농축액인 이 음료수를 좋아합니다. 보통 사람이면 벌칙으로 먹는 이 음료수를 이유는 모르겠지만 좋아합니다. 선바피셜, 지코는 사탕즙을 열심히 닦은 걸레밥 물맛, 먹고 한번 생각해야지 마시는 음료수라고 합니다. 약간 철학이 필요한 음료수 같고 여담으로 저 지코로 젤리까지 만들었습니다. 이거 왜 먹는 거지? 레이나와 합방을 했습니다. 이 둘의 영상도 어김없이 약간 어색합니다. 곧이어 선바의 나이를 알고는 레이나와는 더 어색해졌습니다. 이런 어색한 상황에서 방금 말했던 걸렛물 지코를 아무렇지 않게 선뜻 건넵니다. 채팅은 도망치라는 말이 그야말로 폭주를 했으며 지금 봐도 지코를 건네는 게 친해 지르는 행동인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여자 팬이 많습니다. 팬네임은 순돌이 혹은 바순 바돌로 팬들의 충성심이 어마어마합니다. 팬카페 이름은 선바와 순돌이이며 선바님의 팬카페 회원수는 현재 8만 명입니다. 팬카페 메뉴는 기본 느낌표 3개로 약간 소리 지르는 느낌인데 이는 선바님의 다음 행동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채팅창을 잘 안 봅니다. 게임 중 길을 잃고는 본인이 먼저 순돌이들에게 어디로 가야 하냐고 묻고는 정작 채팅창은 안 봅니다. 이에 순돌이들은 제발 채팅 좀 봐달라고 하거나 보통은 엉엉 웁니다. 햄버거를 좋아합니다. 이는 영상 인트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한때 유행했던 음식 대왕 햄버거를 먹다가 배가 터질 것 같아서 방종을 하는 일화도 있었고 햄버거 테스트 행복령 능력 평가에서 S급을 받아 햄버거 그 자체임을 입증했습니다. 힘이 셉니다. 작가입니다. 책 이름은 제 인생에 답이 없어요로 별점은 10점 만점 중 9.6점으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출간 기념으로 팬사인회를 했는데 하루 전날 밤에도 대기를 했을 정도로 인기였다고 하며 그렇게 대기한 시간이 최대 14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다수가 여자 팬이어서 그런지 현장에는 하이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썸네일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유튜브에 알 수 없는 알고리즘으로 선바님의 영상을 우연히 만나게 되면 선뜻 누르기가 망설여지는 빡센 썸네일이 가끔 등장합니다. 이런 썸네일은 진입장벽이 높은 흡사 말리장 베를린 장벽, 38선, 미국과 멕시코, 중국과 인도의 국경 같은 느낌인데 순돌이들은 알겠지만 이런 썸네일일수록 개꿀잼입니다. 유튜브 채널 로리킨 선바를 운영 중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조합을 자주 하는데 지금까지 선보인 조합은 저격, 그랩, 보라색 공허조합 등이 있고 앞서 말한 썸네일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닮은 꼴이 많습니다. 곤약 젤리, 부메랑, 노가고이, 파프리카, 바나나, 네펜데스, 근육 징징이, 코난 범인 등 닮은 게 참 많으며 평택 노가고이가 대표적입니다. 팬게임이 많습니다. 노가고이 세계, 선바는 무릎 숨겼다, 선바 인싸 만들기, 두근두근 철학부, 선바 스페셜 러브, 선바는 오이를 숨겼다 등 상당히 고퀄리티이며 게임 내용 또한 퀄리티가 상당합니다. 채팅창이 클린합니다. 매운맛이 가득한 트위치 특성상 온갖 욕과 야발 등이 다양한데 선바님 방송은 존댓말이 기본이고 특히 트위치 댄스 배틀 당시엔 내 아들 하계의 장기자랑 보낸 부모님처럼 채팅을 치며 심지어 떨지 말고 사랑한다고 하며 갑자기 고백도 합니다. 쾌척으로 한 번에 554만원까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2018년 12월 생일 방송에서 봄바스틱 치킨과 콜팝, 미니 보드카와 함께 예쁜 케이크 먹방을 하던 중 362명의 팬들이 돈을 모아 한 방에 554만원 쾌척을 한 것입니다. 선바는 놀랬는지 11번가량 다시 도네를 틀어 재확인하며 약 4분가량 입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쇼핑을 쿨하게 합니다. 2018년 가죽 자켓에 관심이 많아진 선바는 자신의 팔 길이를 재고 실측 사이즈 L 사이즈의 가죽 자켓을 샀는데 막상 입어보니 여고생 마이 30년 된 가죽 소파, 기안팔세 지갑 같은 이 자켓의 가격은 189,000원입니다. 기타를 사랑합니다. 기타들마다 각각 이름이 있는데 꽃분이, 루시, 레오, 베이수, JMT, 샘 등이 있으며 나무위키를 참조한 각각의 대략적인 가격은 꽃분이 40, 루시 200, 레오 550, 베이수 40, JMT 120, 샘 200만원 내외로 대략 총 지금까지 스트리머 선바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다른 스타들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구독하고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